예언자 엘리야는 아홉 왕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땅에는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 야외가 안 되면 바알이나 아세라 신에게 빌면 될 것이다. 내 왕비 이세벨이 바알 신에게 빌면 잘 될 것이다. 어찌 임금께서는 우상을 섬겨 하느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십니까? 감히 내게 가르치려는 것이냐? 야외 눈에 거슬린다면 바알 눈에 들면 될 것 아니냐? 산당에 제단까지 세웠는데 바알 신이 가뭄 정도는 해결하겠지. 바알 신이 안 되면 아세라 묵상을 세우면 된다. 좋다는 신은 다 세울 것이다. 하여간 야훼의 예언자들은 쓸데가 없어요. 어디 왕 앞에서 바알 신을 얕잡아봐. 왕비, 바알 산당에 가서 제사나드리시오. 비가 안 올 거라잖소. 머리가 아프오. 걱정 마세요. 우리 바알 신께서 비를 내리실 거예요. 오 하느님, 아합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이 나라의 왕이 우상을 섬깁니다. 예엘리야, 동쪽으로 가라. 그리께 울에서 숨어 지내라. 주님, 가뭄이 너무 심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계열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들이 날라다 주도록 하겠다. 오늘도 하느님의 까마귀들이 내 전략을 배달하는구나. 기사님들 수고하셨네. 그는 계속 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 보였어. 시돈 지방 사렙 따라가라. 거기 사는 사람이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실례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주실 수 있어? 예, 기다리십시오. 기왕이면 떡 한 조각만 주시오. 배가 고파서. 어르신, 떡은 없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그대에도 먹을 것이 없군요. 미안하오. 저는 지금 뗄감을 좀 주워다가 제 아들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먹을 떡이 있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방금 말한 대로 집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뒤주의 밀가루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오, 하느님의 사람이시군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르신, 어서 드십시오. 하느님 말씀대로 정말 밀가루와 기름이 채워집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 잘 되었군요. 그럼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도 되겠지요? 저희 집 다락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부인의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인, 무슨 일이요? 아이가 많이 아프? 아이가 죽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게 오셔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어미의 죄가 이리도 크단 말입니까? 부인, 진정하시오. 아이를 좀 봅시다.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주님은 기어이 제가 머무르는 집에 슬픔이 내리시어 아이를 죽이시옵니까? 오, 나의 야훼 하느님. 제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휴, 할아버지 왜 여기 있어요? 엄마는요? 일어났구나. 가자 엄마한테.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내려와 어머니에게 안겨줬습니다. 보시오 부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가, 과연 하느님의 사람이십니다. 예언자님께서 전하신 하느님 말씀도 참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